여러분 많이 실망하시고 아프시지요. 하지만 이미 뚝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두두보 불끈 심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의붓 애기가 좋은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두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있잖아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시장경제의 박정희 대통령님, 저분들이 고생고생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계 속에 우뚝 세워놨는데 이거 어제 족보도 없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5일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8월 15일날 많은 분들이 한번 피가 터지는 내 목숨을 내놓겠다 했지만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선 것도 우리가 집행부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저 어제 거짓말 뉴스로 서청대 갔다가 드루킹 데컬 부대 경남에서 차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어넣지 않으려고 제가 마이크 들고 그리고 정교조 수법으로 둘, 셋, 네 명씩 올라온다 막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내 녀석 하나 대집면 세 명이 와요. 못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비들하고 싸울 때 강하고 단대하시고 한 사람 두 사람 잊지 마세요. 반드시 믿는 사람 뭉치세요. 맞습니다. 잊지 마세요. 어제 셋 한 놈 왔어요. 못 가겠다. 여자 하나가 돌들이 저에게 야 순식간에 이게 두 발 맞았어요. 저는 이 여자가 국내산 아니라고 봅니다. 저쪽에서 넘어온 전적으로 교육받은 자 아니면은 저도 운동 좀 했거든요. 넘어온 애가 아니면은 순식간에 돌려치겠다. 두 발이 못 알아봐요. 유튜브 하나도 못 찍었어요. 순간적으로 벌어져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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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요. 방법을 연구하고 뭉치고 교육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싸움도 분명한 길과 노선과 패트를 알아야죠. 태극기 들고 또 하나 부탁합니다. 태극기 들고 경찰과 젊은 사람 우리 우파까지 우파끼리 태극기를 싸우고 욕하고 하지 마세요. 왜 태극기 붙이고 욕하고 싸워요? 욕하고 싸우려면 태극기 뛰어요. 애국 아니에요? 애국하는 사람들은 태극기 붙였다면 태극기 들었다면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셨죠. 태극기 길이는 포옹해 주세요. 이짝 저짝 저짝 가더라도 만나면 포옹하고 사람 한 대 들고 애국을 안겨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여러분 거짓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성공이에요. 거짓말하고 가짜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실과 진실을 알아내시고 퍼나르시고 힘 있는 애국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사랑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